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양손으로 비벼도 되잖아요. 아니면 발로? 발? 발도 비빔면? 발도제? 뭔 개소리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열심히 먹자 열차 이상상입니다. 발로 비빔면을 비비는 거 아닙니다. Nope. 에이 어떻게 그래요. 사실 어그로 좀 끌었습니다. 아니 영상을 열심히 만들면 뭐해. 들어와서 보지를 않는데. 그래서 살짝 어그로 좀 끌어봤는데요. 끄지 마세요 끄지 마세요. 기왕 켰으니까 조금만 더 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어프라이기의 통삼겹구이, 삼겹이랑 찰떡인 비빔면, 통삼겹구이 비빔면 먹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프시죠? 바로 가시죠!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발로? Nope. 완성. 완성됐습니다. 맛나게 한번 먹어볼게요. ASMR. 통삼겹구이 동으로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요.
맛있어요. 맛있으면 느끼할 것 같고 비빔면 맛있어도 몰릴 것 같은데 마늘까지 다 조화가 진짜 조화가 짱 조화가 짱 역시나 어울리는 조화 맛있었습니다. 정육점 가서 삼겹살 사가지고 에어프라이기에다 간단히 조리해서 가족과 함께 맛난 저녁 한번 어떠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열심히 먹자 열차! 이상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